안녕하세요. 여행지리 사단원 인류의 성취와 공존을 위한 여행 중에서 이번 시간은 봉사 여행에 대해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봉사 여행은 가보고 싶었던 곳을 여행하면서 그 지역에서 어려운 이웃을 돕거나 환경 보호 운동을 하며 개인적으로 보람을 느끼고 그 지역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줄수 있다는 데그 의의가 있습니다. 이 단원에서는 봉사여행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몽골, 잠비아, 베트남, 네팔 등 다양한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봉사여행의 종류와 내용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봉사여행이 지역과 여행자에게 주는 긍정적인 변화를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인류 공영의 가치를 추구하는 한 가지 방법이 될수 있음을 꼭 이해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과서 페이지 150페이지를 보면 사진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는 레바논 베이루트에 있는 시리아 난민촌입니다. 이 난민촌은 분쟁과 박해를 피해 집을 버리고 떠난 시리아 난민 약 6,500만 명 중에서 그 중에 51%가 보호가 절실한 어린아이들입니다. 멈추지 않는 내전으로 난민들은 끝없이 증가하고 있고 후원은 갈수록 줄어들기 때문에 난민들의 가난과 불행이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 여자아이들은 부모 손에 이끌려 강제 결혼을 당하는 등 아이들이 심각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과 도움이 절실합니다. 봉사 여행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학습 목표입니다. 첫째, 분쟁, 재난, 빈곤, 환경 문제 등으로 고통받는 지역으로의 봉사여행의 필요성을 이해할 수 있다. 둘째, 봉사여행이 지역과 여행자에게 주는 긍정적 변화를 탐구할 수 있다. 세 번째, 행복을 위한 인류의 공존 노력에 공감하고 그 실천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입니다. 다양한 봉사 여행 중에서 대표적으로 몽골 봉사 여행, 잠비아, 베트남, 네팔 봉사 여행이 있습니다. 몽골 지역의 주요 산업은 목축업인데, 적은 강수량과 지구 온난화로 인해 몽골 국토의 대부분이 사막화가 되었고,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심각한 황사태를 입고 있습니다. 이러한 황사태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노력 중 하나가 몽골에 나무를 심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막에서 나무 심기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는 우리나라의 황사 현상을 줄이고 몽골의 사막화를 줄이기 위해서 몽골에 나무를 심는 봉사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잠비아 봉사 여행입니다. 잠비아는 산림이 많은 아프리카 중남부의 고원지대에 있는 나라인데요. 잠비아에서는 1990년대 초반 성인 5명 가운데 1명이 에이즈에 감염되어 고아의 숫자가 급격하게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잃은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생계를 유지하는 노동 현장에서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아이들을 도울 수 있는 일에는 무엇이 있을까? 잠비아에서 자원봉사자들은 주로 보육원에서 아이를 케어하는 봉사활동을 합니다. 아이를 안아주고 준비한 음식을 먹이고 목욕을 시키고 옷을 세탁해주면서 교육 봉사 활동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봉사 여행은 베트남 전쟁 중에 미군은 인체에 치명적인 다이옥신 제초제인 에이젠트 오렌지, 즉 우리가 고엽제라고 부르는 물질을 베트남 남부 정글 지역에 뿌렸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도 이 고엽제에 대한 피해가 워낙 많이 나타나다 보니까 수십만 명이 넘는 아이들이 시각장애, 지적장애, 근육통과 같은 선천적 결함을 갖고 태어났고 또암 발생률도 아주 높습니다. 특히 타이비는 베트남 북부 지역인데요. 고엽제 피해자들이 많이 살고 있고 또 고엽제 관련 장애를 지닌 어린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학교에 자원봉사자들이 파견되어 교육활동을 하고 또는 집을 지어주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팔 봉사여행입니다. 네팔은 2015년에 강진이 발생하여서 약 9,000명이 목숨을 잃고 2만 2,400명이 다쳤습니다. 이 지역에 있는 세계유산도 파괴가 되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난민촌에서
따뜻한 밥과 함께 사랑을 나누는 봉사를 하고 있고 풍선 아트를 진행하거나 운동회를 열기도 하죠. 또 부서진 집들을 고쳐주기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과거 우리나라도 해외의 많은 국가와 자원봉사자들에게 도움을 받아 성장과 발전을 했는데요.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봉사국가를 찾아보고 구체적인 봉사계획을 세워보도록 해요. 밑에 제시되어 있는 URL을 통해서 접속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봉사국가를 찾아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국가에서 위험한 봉사하러 가기 위험한 국가 10개를 지정했습니다. 그 순서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아프가니스탄, 수단, 소말리아, 파키스탄, 시리아, 남수단, 콩고, 스리랑카, 케냐, 이라크 등은 해외 봉사 여행자들에게 위험한 국가입니다. 여러분들이 봉사 국가를 찾아볼 때 이 국가들은 제외하고 다른 국가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은 봉사 여행에 대한 의의와 또 그 의미, 종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은 미래지향적인 지역 여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